우주에서 복수를 위해 재탄생되는 블랙. 바로 이 블랙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해내기 위해 태국으로 건너간 굿바이 미스터 블랙 팀. 문채원 씨와의 애절한 로맨스도 펼쳐진다고 하네요. 복수하면 액션이 또 빠질 수 없겠죠. 높은 건물에서 와이어 연기도 대역 없이 적적해내고 무더운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으며 완벽한 액션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. 어우, 대단하죠? 오우, 정말 살벌합니다. 아니,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혀를 내둘렀다 그래요. 네. 이진욱 씨 액션 씬을 보고. 현장에 던져놓으면 예.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.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찍어놓고 보면 예. 잘했대요. 그래서 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요. 네네. 오. 약간 그런 게 있죠.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 꼭 보셔야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? 아, 저는 평화주의. 아. 성실한 학생이었죠. 어, 그러군요. 그 친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. 오, 진짜? 진욱이랑만 놀아라. 어, 그 정도로?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친구가 돼야 된다. 말씀하셨죠. 어른들 말씀은 또 틀린 게 없잖아요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이거를 본인이 네. 이렇게 얘기를 해내니까. 아, 제가 35살 기점으로 저의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. 또 자기 PR 시대니까. 그럼, 자기 PR 시대니까. 그럼. 아니, 이거 옛날 말인가?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들었던 것 같은데? 요즘에 세트잖아. 괜찮아. 왜냐면 이진욱 씨 자체가 옛날 사람이잖아요. 그럼요. 태국에 다녀오신 거잖아요. 네.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? 저는 음식을 또 잘 먹어서 여러 나라 음식, 뭐 음식을 안 가리고 잘 먹어요. 그래서 스태프들이 먹는 한국 음식 밥, 네. 또 태국 스태프들이 먹는 태국 음식 밥이 있으면 전 태국 음식 밥을 가서 먹었어요. 아, 정말? 네, 이렇게 케이터링이 오면 오. 저는 그 사람들이 괜찮니? 다들 저는 이게 맛있어요, 그러고. 어, 나중에 와이프가 요리를 못해도 다 맛있게 드셔주실 것 같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. 오! 좋다! 네. 맛 없으면 제가 직접 하죠 뭐. 와, 오, 설레신쿵. 또 하나의 골거리, 문채원 유인영 씨와의 삼각 로맨스. 아, 이번 드라마에서 또 여박이 터졌어요. 네, 그러게요.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머, 세상에. 네. 일단 문채원 씨 하면 또 제가 너무 또 촬영을 같이 해보고 싶었던 여배우 아, 중 한 명이고. 네네. 너무 예쁘잖아요. 그럼요. 이렇게. 네. 네. 그래서 너무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뻤고. 아, 유인영 씨랑도 또 같이 회사 그렇죠. 되셨잖아요. 제가 원래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예. 유인영 씨. 그렇죠. 같이 네. 작업을 해보니까 어때요? 채원 씨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. 네. 되게 소탈한 친구예요. 그래요? 네. 안 그래 보이죠? 안 그래 보이죠. 너무 소탈하고 뭐 주변 배우들도 너무 잘 챙기고. 오, 이뻐라 세상에.